낭만과 사랑을 탐구하듯 공부하는 나라 독일. 사랑 표현에 거침이 없는 열정의 나라 멕시코.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포장마차에서도 사랑이 피어나는 한국까지. 연애처럼 짜릿하고 설레는 시간 둘이 여행 갈래. 자, 발렌타인데이를 앞둔 금요일 사랑과 여행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초콜릿처럼 달콤한 남자들과 함께합니다. 자, 스윗한 밀크 초콜릿처럼 부드러운 남자 독일의 다니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텐탄. 그래, 밀크 초콜릿이네.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러네. 건강에 안 좋은 거. 건강에 안 좋은 게 안 제일 좋아요. 맛있는 거 알죠? 네. 남자도 그래요. 위험한 남자? 위험한 남자는 좀 안 좋은데 매력적이잖아요. 맞아요. 나쁜 남자. 매력 있는 이유가 네. 있죠. 자, 화이트 초콜릿처럼 네. 순수하고 밝은 남자 천재 이승국.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왜 살짝 네. 왜 살짝 텐션 떨어지네. 싫었어요? 뭐라고요? 아니, 화이트 초콜릿 싫어요? 아니 스스로를 초콜릿이라고 소개하는 걸 좀 처음 들어봐갖고 내가 초콜릿까지 됐구나. 그치, 초콜릿이지. 화이트면 딱 좋아. 화이트면 좋아요. 좋아요. 자, 초콜릿 하면 또 다 큰데 카카오 함량 70% 이상 몸에 좋은. 근데 잘못 먹으면 지능 같잖아요. 네. 하지만 요 다크 초콜릿은 아주 스윗해요. 다크 초콜릿처럼 섹시한 복근을 가진 멕시코 크리스티안. 어서 오세요. 아, 다크 초콜릿 위험하잖아요. 치명적이죠. 그렇지. 갔다 말이야. 너무 맛있어서. 우리 오늘 스튜디오에 초콜릿 좀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 그래야 되겠네. 그러네요. 그럴 걸. 아, 최지혜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크리스티안 야심가? 드디어 챕터 고정 게스트 확정된 겁니까? 맞습니다. 야신가 크리스티안이 드디어 함께 하게 돼서 앞으로 금요일은 승국 씨, 다니엘 그리고 크리스티안까지 세 분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예. 뭐 노래 들을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자, 박소연 씨가 승국님 노래 부른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 달려왔습니다. 원래 저 지난주에 소문을 내긴 했는데. 맞아요. 근데 승국 씨가 콘서트까지 네. 할 정도잖아요. 오, 콘서트? 아니, 콘서트도 했어. 오, 진짜. 아, 그렇죠. 예. 아니, 콘서트라기보다 재롱잔치. 예, 재롱잔치 같은 걸 했었는데. 아유, 오늘 또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를 진지하게 하게 될 줄 몰라갖고. 오늘 아침부터 계속 그 생각이요. 빨리 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살짝 부담은 되죠. 긴장돼도.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예, 예. 진짜 너무 많이 네. 기대돼요. 네. 이현주 씨가 건반 앞에 있는 다니엘. 오늘은 또 얼마나 섹시할 예정인가요? 너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건 반칙이지. 진짜. 아니, 다니엘이 건반 앞에 있는 건 좋아. 그걸 왜 우리가 보는 라디오로 봐야 돼? 그리고 심쿵해. 그리고 애초에 토크 포지션이 피아노 앞에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내내. 그러니까. 피아노 칠 때만 거기 있어야지. 그냥 그 반칙. 좀 새로워요. 너무 근데 멋있어 지금 그러면. 크리스티안하고 다니엘은 아니 저기 우리 승국이는 그냥 테이블에 있잖아요. 평범하잖아. 근데 지금 건반 앞에 딱 키보드 앞에 딱 있으니까. 건반하게 건반 앞에 있는. 건반하게 건방지게. 이렇게 막. 해외 연주 막 그 세션들 보는 것 같아. 버스킹 버스킹. 예. 맞아 맞아. 여러분이 할 때마다 뭐 말할 때마다 뭐가 소리 안 들려. 이따가 한번 잘 센치있게 오늘 체파타 밴드도 같이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맞아요. 자, 고윤덕님이 크리스티안 오늘 혹시 화려한 골반 댄스도 보여주려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죠. 음악의 날이니까. 예. 일단 그 카메라 각도 보시면 제가 주문 일어날 수 있는 각도로 잡혔잖아요. 아직도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다 올 오로메릭이라 바깥에서 또 이렇게 줌 또 들어가고 그렇죠. 다 가능하죠. 그럼요. 가능하죠. 네.
자,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 분이 특별히 발렌타인데이를 앞둔 라이브를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에서 발렌타인데이 하면 엄청 큰 행사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 청춘 남녀들 또 우리 학생들 뭐 엄청난데 어떻습니까? 독일에서는 발렌타인데이. 저희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보통 그날은 남자분들이 여자한테 선물 받는 날인 걸로 알고 있어요. 여자가 이제 고백해도 맞아, 괜찮은 맞아. 날. 맞아요. 예. 저희는 그날 아마 같이. 동시에 이제 뭐 주고 뭐 꽃 주고 초콜릿 주고 막 이런 날이죠. 굳이 이렇게 가릴 필요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언제든 줄 수 있는. 어때요? 멕시코는 솔직히 고백하는 날이에요. 여자가 남자한테, 남자가 여자한테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고백을 놓치면 안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국도 좀 고백해도 괜찮은 날이어서 네,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엄청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난리 나는 그쪽도 계속 계획을 짜고. 역시 정렬. 역시. 연인들끼리 애틋하기보다는 고백에 좀 더 중점이 있는 거네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는 또 이제 한 달 뒤인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때는 이제 또 이제 뭐 초콜릿을 받은 남자가 여자한테 캔디를 맞아. 준다든지 아니면 맞아요. 그냥 이제 여성들한테 캔디를 주는 달콤한 날인데 화이트데이는 있습니까? 없어요. 멕시코는 없어요. 따로 없어요. 저희도.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거구나. 일본에 있을 것 같은데. 아 맞아. 일본은 왠지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달콤한 날이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뭐. 맞아요. 뭐 혹자는 너무 상술이다 뭐 그거 뭐 어디서 건너왔다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저는 초콜릿 먹을 수 있는 날 캔디를 주는 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우리는 막 삼겹살 먹는 날도 있고 나장면 먹는 날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화이트데이나 블랙데이에 초콜릿이랑 사탕 못 받은 사람이 있어 블랙데이 있어요. 아, 네, 그때는 맞아요. 짜장면 먹는 거예요. 맞아요. 예, 뭐 이런 얼마나 재밌어요. 밥집 문화가 네. 맞아요. 네. 자, 오늘은 우리 한국의 달콤하고 로맨틱한 발렌타인데이를 위해서 스페셜한 라이브를 준비하셨는데 네. 자, 오늘 아주 제대로 준비하셨다고요. 우리 승국 씨가 오죽하면 빨리 끝내고 싶다 정도로 긴장하고 너무 네. 긴장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게 왜 긴장이 되냐면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 어떤 분과 정말 예, 예. 피아니스트로 연주에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의 연주의 경력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 분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다니엘 씨 우리 다니엘은 완전 뮤지션이죠. 그럼요. 예, 우리 크리스티안도 완전 뮤지션 앨범도 내고 연주회도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프로의 무대인데 그러니까 승국 씨가 조금 긴장이 되긴 하겠어요. 그러면서 또 영광이죠. 너무 영광이죠. 너무 갖고 왔어요. 다니엘 형이 시간은 진짜 비싸요. 어, 그럴까요? 그래요? 진짜 비싸요. 예. 이틀 전에 우리 모여서 연습 한번 했거든요. 예, 청구 비 오면은 제가 또 정상회를 좋아요. 기대되는데요. 네. 자, 여러분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한 스페셜한 라이브입니다. 자, 어떤 곡을 준비해? 아니, 모르고 들을게요. 아, 오케이. 그냥 가볼까요? 아, 진짜요?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다니엘 연주, 보컬의 이승국 씨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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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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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네, 준비되시면 들어보세요. 네.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나 감사해요.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을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나가
감사해요. 그 누구에게도 나의 사람인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랑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대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나의 사람인 걸 잊을 수 없도록 늘 함께 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아파하지 않도록 그대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누군가 주신 나의 아직 안 끝났어요. 아 그래요? 앵콜 바로 가야지.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화정 누나.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나는 어머 아오 저는 아 축하드립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아니 나는 지금 다니엘이 바로 가야죠. 이래서 크리스티안 노래 바로 이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머 DJ가 제일 깜짝 놀란 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서프라이즈로 해야죠. 아 다니엘은 정말 아니 바로 앵콜 앵콜이니까 다니엘이 바로 가야죠. 그러니까 크리스티안이 드럼 쪽으로 가니까 바로 크리스티안 노래 이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따 크리스티안이 그 준비한 노래가 신난 노래잖아요. 예. 일단 와서 이 세트를 본 순간 예. 생일 축하 노래 얘기가 나온 순간 크리스티안까지 그럼 내가 드럼까지 치겠다. 완전히 준비가 돼 있었죠. 깜짝 놀라셨죠. 예, 깜짝 놀라신 거죠. 예. 아이고 너무 놀랐어요. 박재민 씨가 야 이벤트 너무 좋아요. 초콜릿처럼 역시 부드러운 남자들이네.
이민아님이 어머 이건 무슨 서프라이즈? 완전 이벤트 남들. 정말 너무 쑥스럽네. 이주연 씨가 네, 와 대박. 이 노래 제 결혼식 때 신랑이 축하로 불러줬던 노래인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근데 노래 실력 오 실화? 김동률인 줄? 우리 예, 이승국 씨가 김동률 씨 원곡 감사를 아, 우리 단일 연주로 아, 연주도 같이 기가 막혔어요. 예. 아, 너무 멋있어요. 연주 덕분에 근데, 살았어요 진짜. 근데 저는 네. 그 뭐 노래 연주도 좋지만 이렇게 두 분의 투샷이 정말 그냥 감사, 아, 그렇죠. 로맨틱, 아, 너무 그리고 막 우승국이 막 너무 막 이렇게 약간 긴장하고 이런 게 소년 같았어요. 청년인데 소년 같았어. 아, 처음 시작할 때 그 한 몇 소절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갑자기. 지성이면 감춥니다. 네, 아니 그리고 네. 우리 다니엘은 연주하는 걸 안 봤어요 제가. 비록. 아니 너무 이 비주얼이랑 아니 우리 승국이도 너무 그랬지만 너무 자기 자리에 앉은 것 같은 느낌. 오 진짜 자기 색깔이죠 딱 이게. 그러니까 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저런 걸 안 보는 게 낫지. 이거 뒤로서 지금 황홀한데 눈으로 보면 너무 예 큰일 멋있었어요. 치사량이지. 네. 너무 멋있었어요. 박정숙 씨가 네 목소리가 너무 달달하네요. 점심 후 달콤한 디저트 먹은 기분이네요. 아유, 좋다. 다니엘 피아노 연주랑 너무 잘 어울려요. 아니 근데 좋다가 너무 막걸리 맛인가? 야 좋다. 좀 초콜릿 먹은 것처럼 초콜릿 좋다 해봐. 어우 좋다. 그래. 좋다. 이러고 있어. 아 몰랐어요. 예, 버릇이 나왔네요. 4233님이 아 이승국 첫 소절부터 겁나 떨림이 느껴진다. 그 목소리가 부들부들. 긴장됐어. 맞아요. 아니 만만치 않죠. 연습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아 재밌다 하고 싶다 이랬거든요. 막상 방송이 나가고 토크하다가 딱 첫 소절 부르는데 심장이 왜 이렇게 뛰지? 아니 그런데 네. 너무 어려운 노래잖아. 잘 어울렸지만 예. 그러니까 욕심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낼 수 있는 능력 맞아요. 있으니까 해낼 수 있으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김동률 씨 노래는 않아요. 힘든 것 같아요. 어렵더라고요. 네. 다니엘 덕분에 했어요 진짜. 예. 진짜요. 너무 잘 불렀어요. 자 김윤정 씨가 그거 제가 읽기는 좀 제가 읽게요. 예. 다니엘의 프로페셔널한 피아노 그리고 승국 씨의 감미로운 보컬이 고막을 다 녹아내리게 하네요. 이 조합 칭찬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까 우리 크리스티안이 살짝 얘기했잖아요. 비싸다고 다니엘. 너무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아닙니다. SBS 예. SBS 안 비싸요. 이 키보드도 너무 좋아서 제가 가져가고 싶네요. 우리 집에 갖고 훨씬 낫네요. 자 우리 크리스티안의 네. 신나는 라이브는 또 4부에 예,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오늘의 여행사연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네? 김동률의 빙의한 우리 천재 이승국 씨가 소개해 주세요. 그럴까요? 네. 익명을 요청하신 뜨거웠던 스페인 여행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엄청 옛날 일인데요. 99년 그 당시 저는 동생과 함께 유럽 여행을 하다가 스페인에 우연히 좀 오래 머무르게 됐어요. 스페인의 그란 카나리아라고 하는 작은 휴양지 섬인데 그곳은 윤식당의 배경이 되었던 그라치코 섬이 있는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큰 섬이었어요. 조금 아래쪽에 위치한 남쪽 섬이라서 타는 듯한 태양 그리고 그림 같은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은 낙원이라고 부를 만했죠. 난생 처음 보는 풍경에 빠진 저희는 과감히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당시 20대라서 배낭여행 다니며 숙소비를 아꼈는데 그곳에서도 호텔이라고 써있지만 거의 모텔과 다름없는 그런 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어요. 룸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낡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곳이었지만 나름 낭만은 있었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그 모텔방의 TV에서 야한 영화를 해주는 거요? 이모, 고모, 매제, 처형, 처제 뭐 촌수 가리지 않고 옆집 남자, 옆집 여자, 윗집 총각, 아랫집 처자 등등등 복잡한 애정 구도가 펼쳐지는데 말도 못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잘도 봤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죠? 저랑 제 동생은 스페인어를 1도 못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스페인어를 배웠어요. 그 중에 te quiero 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사랑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야한 장면이 나오기 전에 꼭 나오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면 Por favor 라는 말을 한 다음에 눈빛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스페인 남자들이 상의 탈의를 시작해요.
당시 20대 초반이던 저와 제 동생은 뜨거운 스페인의 남쪽 섬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스페인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가고 싶은데 그런 날이 또 오겠죠? 자, 사연 보내주신 분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아까 이분은 어떤 스페인의 네. 그런 풍경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야한 영화 그리고 이거를 담백하게 읽을 수 있었는데 네. 막 옆에서 대기하라 뽀르파보르 이러니까 갑자기 아 이거 방송 심의 근데 그 뽀르파보르는 뭐예요? 아,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나올 그러니까 뽀르파보르가 뭐예요? 뽀르파보르는 부탁해요. 아 부탁해요. Please. 영어로 하면 please. 네. 그리고 데키에로도 I love you. 예, 근데 그것도 그냥 데키에로 이름이 데키에로 데키에로 이러니까 마치 이덕환 선생님이 부탁해요. 크리스천이 그런 거 본 적도 없는데 상상만으로 연기하는 게 정말 엄청난 연기력 아니에요? 영화 세트장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와 근데 네. 99년이면 24년 전에 다녀온 여행인데 엊그제 다녀온 것처럼 여행후기 써주셨네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랬나 봐요. 각인이 된 거 이모 고모 매제 처형 처제 옆집 남자 옆집 여자 서로 그야말로 이제 막장 드라마 네, 막장 드라마죠. 예. 아니 그쵸. 근데 진짜 그럴만한 게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일 때문에 알게 됐는데 스페인 내전 관련된 그런 건 했었거든요. 예. 네, 그 당시 알폰소 13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 되게 무능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은 축구 사랑 때문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라는 축구팀도 설립한 왕이지만 그 사람은 스페인의 첫 번째 성인 영화를 제작했던 왕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서 각본도 쓰고 사람들도 섭외했다는데 그래서 거기 신경 쓰느라 사실 정치를 잘못했다는 약간 무능한 왕은 아니네요. 네, 뭐 다른 쪽으로 이제 문화나 다른 쪽으로 굉장히 예술계 중흥을 이끌었던 그렇죠. 예측의 왕이었죠. 그리고 왕이 성인 영화를 만들 생각을 했으면 그렇죠. 그 또 다른 생각으로 굉장히 진보적이고 어떤 더 휴먼을 이해한 그럴 수 있네요. 그래서 네. 그분이 뭐 이렇게 뭐 푼돈 벌으려고 막 그랬겠어요? 맞아. 여러 가지 이제 국민적인 그냥 취미로 예술이죠 예술. 그렇죠 예술이지 예술. 그렇죠. 예. 몰랐어요. 그 스페인이 이제 윤식당 그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알고 많이 가고 싶어하고 막 그렇죠. 맞아요. 예. 엄청 유명해졌죠. 스페인은 그 또 하숙? 하숙집이라고 하죠. 그런 프로그램도 많았고 저도 최근에 스페인 갔다 왔어요. 아 너무 예뻐요 스페인. 멕시코. 그러니까 멕시코도 이제 스페인 어떤 면들이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스페인 가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스페인이 예전에 한창 때는 그 술래잡길 힐링하러 가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그 클럽 문화도 너무 잘 돼 있어서 클럽도 광란의 어떤 그 밤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가시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어떤 스타일을 딱 스페인 이번에 갔을 때? 아 이번에는 저는 약간 차연을 많이 보고 자연. 예, 그 스페인에서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올리브유 있잖아요. 예, 네, 한 60% 맞아요. 거기 스페인 올리브유 엄청 유명하죠. 그리고 포도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와인도 진짜 맛있어요. 거기 아 스페인 가면 진짜 맛있어요. 굉장히 미식의 나라죠 스페인도. 아 그거 뭐지? 조그맣게 먹는 거? 타파스요? 타파스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타파스인데 왜 손이 이렇게 손이 아니에요. 이걸 알아들은 타파스라고 하신 거죠? 조그맣게 먹는 거. 이걸 알아들은 다니엘이 더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오락관이야. 다니엘 이렇게 조그맣게 먹는 거 타파스 맛있고 와인도 맛있고 다 맛있어요. 맞아요. 아, 그 올리브오일 엄청 유명하죠.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우리 여행갈래 이어지고요. 발렌타인데이 특집으로 아주 스페셜한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티안의 아주 열정적이고 뜨거운 라이브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는 라디오로 가깝게 보아주세요. 자 우리 여행갈래 우리 사연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4부에서 봬요. When you wake up Do you think about me When the two of you make love Is it me that you see when you're by yourself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자, 다니엘, 이승국 그리고 크리스티안과 우리 여행갈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스튜디오 살짝 좀 이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다른 스튜디오 안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으니까 한번 보러 들어오세요. 김은정 씨가 스튜디오 분위기도 너무 좋아 보여요. 후끈 뜨거워진 느낌. 뜨겁고 로맨틱하고 달콤하고 뜨거워. 지금 난리 납니다. 하지 마. 대기해라. 옆에서 막 뜨겁지 않을까? 그런 거 필요해서 고정 시키면 안 돼요.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못하겠어. 감히 예고하건데 더 후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아까 크리스탈 리허설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러면 할 수 없이 또 여름 우리 서머 특집 한번 해야 돼. 가야겠다. 아, 너무 썸머. 좋다. 너무 좋다. 가야겠다. 너무 해보고 싶어요. 썸베드 놓고 한번 해야 돼요. 너무 좋아요. 최수민 씨. 저는 엄마랑 스페인 가서 꽁꽁 싸매고 있었는데요. 그런 우통부순 분들을 못 봐서 너무 아쉬워요. 아, 스페인은 도시가 아니라 섬으로 가야 되나? 이비자도 스페인이죠? 아, 이비자. 맞아요. 제가 아까 말한 클럽이 맞아. 이비자 섬. 이비자. 아, 맞아, 맞아. 맞아. 섬. 어떤 스페인의 제주도 같은 느낌. 유명하잖아요. 예, 예. 신혼여행도 많이 가시고.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거의 팁 하나 드리자면 거기 이제 발레아레스, 발레아레스인가? 발레아레스 아무튼 그 섬들인데 메노르카, 마요르카, 그 다음에 이비자, 그리고 이비자에서 조금만 더 가면 포르멘테라라는 조그만 섬이 나오는데 저희가 거기 가족 여행 옛날에 많이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휴양지인데 너무 예뻐요. 근데 많이 안 알려진 섬이라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비자 가서 조금 클럽 즐기다가 그 다음에 쉬러 이제 포르멘테라 가면 아 일석이조일 것 같아요. 포르멘테라. 꿀팁인데. 아, 너무 좋다. 역시 그래. 유럽 사람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요. 좋은 팁이다 진짜. 하여튼 스페인은 가고 싶은 나라예요. 김가희 씨가 저도 유럽 여행할 때 로마에서 8인실 도미토리에서 잔 적이 있었는데 어딘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당황한 적이 있는데요. 스페인이 뜨거운 나라가 맞나 봐요. 근데 로마인데 그러면 이탈리아 아닐까요? 로마 이탈리아죠. 네. 로마에서도 들리고 스페인에서도 들렸다. 헷갈리신 걸까요? 유럽 사람들은 약간 그런가 봐요. 그래요. 이런 일도 있죠. 조민준 씨가 저도 사연 들으니까 예전에 스페인 세비야로 여행 가서 노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비둘기가 너무 많이 와서 제 발 밑에 있는 거예요. 저류 공포증이 있는 저는 무서워서 식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후로 밖에서 식사 안 하고 꼭 안에서 밥 먹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스페인은 테라스. 테라스에서 먹는 거 그냥 온 유럽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스페인뿐만 아닌 것 같은데 추워도 밖에서 먹어요. 대단해요. 햇빛 다, 받으면서.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도 사실 뭐 외국 유럽 사람들 정도는 아니지만 막 해가 나면 막 뭐 위통 먹고 그렇진 않지만 그래도 막 그 앞에 차가 다니고 공기가 나쁜데도 굳이 바깥에 나가는 게 좋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발코니 같은데 그리고 괜히 조그만 그 테이블만 있어도 거기서 막 커피 마시고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죠, 다르죠. 예, 맞아. 자, 그렇다면은 한여은 씨가 크리스티안 피아노 치는 거예요? 대박. 자리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사실. 재주가 너무 많은데 저 눈빛은 어떻게 선글라스를 씌우나요? 선글라스 없어요? 따로 좀 빌려주세요 있으면. 자, 우리 이제 3부에서는 다니엘 이승국 씨의 멋진 라이브를 들어봤는데 이번엔 크리스티안의 노래 그리고 피아노 연주 다 같이 보는데 저게 댄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조덕빛이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한 소절 뛰어갈 텐데. 자, 김건모 씨 서울의 달. 오늘 밤 바라봄. 자, 이런 노래들을 자주 불러줬는데, 자 오늘은 어떤 곡을 선곡하셨습니까? 그냥 들으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멕시코 그 자체. 그 자체. 네, 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정열인데. 여러분들께 메사메 무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실 수 있어요? 뱃섬에 뱃섬에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a perderte, perderte después.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a perderte, perderte después. Quiero tenerte muy cerca, mirarme en tus ojos, verte junto a mí. Y piensa que tal vez mañana yo estaré lejos, muy lejos de aquí. Bésame, bésame mucho. Como si fuera esta noche la última vez. Bésame, bésame mucho. Que tengo miedo a perderte, perderte después.축하해. 건강하게 사시고 돈 많이 버세요.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해. 너무 감사합니다. 고정을 시켜줘서. 아, 짱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사메 무초. 아, thank you, thank you. 아, 박소연 씨가. 예. 아, 크리스티안은 다크 초콜릿이 아니라 초콜릿 시럽 아닌가요? 시럽. 아, 끈적끈적. 끈적끈적한 시럽. 어, 이거 또 새로운 표현이네요. 예. 끈적끈적한 시럽. 노래 중간 중간에. 어, 끈적끈적한 장난 아니었어 진짜. 봐요. 반했어. 어, 발장단은 어떻고요? 아, 진짜. 예. 페달 밟으면서. 그러니까 뮤지션이야. 김주미 씨가 뭐요? 멕시코 가수였나요? 네. 뭐 가수까지는 아닌데. 오. 감사합니다. 유현희 씨가. 크리스티안 어떡해요? 너무 섹시해서 일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싶은데 팀장님한테 혼날까봐 입틀 막 하고 보고 있어요. 일을 해. 그래. 이 마음 이해돼요. 우리 직관한 우리는 어떻겠어요? 바로 옆에서 봤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김윤정 씨가 아, 마지막 애드립에 빵 터졌어요. 한국 사람 다 됐네. 사회생활 잘하네. 갑자기 약간 한갑잔치 같이 되지 않으세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삼행시 할 뻔했어요. 김태환 씨가 최 파터는 노래 못하면 게스트 못하나 봐요. 다들 노래를 이렇게 잘하기 있기 없기? 아. 연주도 잘하고 여행지 설명도 잘해주시고 못하는 게 없는 팔방미남들이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예. 아. 원래 피아노 앞에 있었는 예. 남자가 털었어요. 예. 아, 이것도 자리 체인지 하는 자,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예. 이제 다니엘이 다시 키보드 앞으로 가시고 왜냐면 네, 지금 크리스티안이 워낙 후끈하게 노래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 계속 앉아있으면 지금 큰일 나. 정말. 와, 근데 크리스티안 멕시코 분들은 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정열적이고 아, 예. 어, 그 기본적으로 흥이랑 열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 그래서 모두 다 특히 연애할 때 진짜 열정적으로 많이 해요. 근데 또 네. 헤어지기도 잘해요? 헤어지는 거? 예. 헤어지는 것도 잘하는 것 같은데 약간 예, 많이 싸우기도 하고. 그치, 또 똑같죠? 예, 예, 예. 맞아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티안이 생각할 때 네. 우리 한국 사람의 열정은 네.
어느 정도 같아요? 그래도 꽤 우리나라도 좀 정이 많잖아요. 둘 다 열정이 있는데 예. 흥도 많은데 예. 사랑 변하는 방법이 달라요. 왜냐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킨십 많이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럼 안 하잖아요. 그래 예. 좀 부담스럽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예. 근데 둘 다 이제 자기 방식으로 예. 그런 애정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은근 흥이 많죠. 열정. 많아요. 예. 뜨거워요. 뭔가 예. 이제 약간 이제 내가 흥을 표현해도 되겠다. 안전하겠다. 할 때는 그냥 뭐 난리 나고 느껴지는 순간 난리 나지. 그래서 노래방에서 그렇게도 신나게 노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소개해 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자 뮤지션 네 꽤 비싼 나니엘이 소개해 주세요. 네. 김은주님의 사연입니다. 몇 년 전 언니들과 함께 이집트 여행을 다녀왔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전날은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를 둘러봤는데 와 생각보다 한국 사람이 많이 오는지 상인들이 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한국말로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요즘은 예. 이집트 풍경은 낯설면서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끊임없이 펼쳐진 모래사막도 그렇고 웅장한 피라미드 그곳 앞에만 서면 뭔가 내 자신이 너무 작아진 느낌도 들고 피라미드 위압감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무래도 대표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잠깐만요. 저 비켜주세요. 저 사진 좀 찍을게요.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줄까요? 야 승우가 풀 좀 제대로 취해봐. 이렇게? 여기 언제 또 오나 빨리 빨리 저 발이 아니야 더 올려 이렇게? 올려 다리 벌려 이렇게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는 다 그렇지만 이집트는 관광 명소가 딱 한정적이잖아요. 피라미드 사막 람세스 2세의 대신전 그리고 네페르타이의 소신전까지 정말 멋진 문화 유적이 많아 좋긴 한데 아 정신줄을 붙잡고 있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저기 사진 찍고 포즈 취하고 상인들은 달라붙어서 끈질지게 호객 행위를 하고요. 멋진 피라미드의 모습을 조용히 즐길 수 없어서 좀 아쉬움도 남았지만 정신없는 풍경이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다음에는 저도 사람 없는 한적한 곳으로 여행 가고 싶네요. 자 사연 보내주신 김은주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이런 유명 관광지 가면 정말 사람이 많아서 맞아. 그 제대로 관광을 할 여유가 없고 심지어 그런 데서 이제 소매치기를 많이 당합니다. 맞아요. 예, 예. 노리고 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저도 네. 실질적으로 그때 어디 갔을 때인데 온천이 되게 유명하니까 그 온천물을 이렇게 받아서 먹는 예쁜 그런 주전자 같은 납작한 이런 거 파는 거예요. 그 다들 한 개씩은 사오고 싶잖아. 그걸 보러 다 오는데 옆에서 너무 여유 있게 옆 사람 백에 손을 넣는 게 보여요. 약간 나이 드신 분인데 할아버지들이. 그럼 잡았어요. 그렇게 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슬쩍 손 빼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럴 때, 하여튼 너무. 근데 우리가 이제 뭐 파리 에펠탑, 그렇죠. 뭐 이탈리아 로마, 홍콩의 빅토리아 피크, 뉴욕 타임스퀘어. 많죠. 이런 대표 장소들 가면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맞아요. 근데 또 사진은 또 한 장 찍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야죠. 예. 그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나고. 좀 사람 없는 앵글 찾고 싶다. 그치.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번엔 그 스페인에서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진짜 큰 대성당. 대성당이잖아요. 거기서 갔는데 일단 주변에서 한국말밖에 안 들리고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한국에 잘못 도착한 줄 알았어요. 또 사진 찍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찍지 못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아까 다음에는 좀 이분도 사람 없는 한적한 곳으로 여행 가고 싶네 하셨는데 이게 좀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행을 했고 나서 이렇게 되지 처음부터
에펠탑 안 찍어. 아. 거기 안 가. 이럴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맞죠. 처음 간 곳인데. 그렇죠. 네. 아예도 사진도 남겨놔야 되고 하니까 안 찍을 수가 없죠. 근데 세 분도 여행하면서 은근 기대 많았는데 오 너무 막 인산이네 막 에 빨리야 근데 거기다 막 핸드백도 잃어버리고 여권 잃어버려서 막 불쾌하고 막. 어쨌든 아, 저 없으세요. 그 은근히 실망했던 여행. 저는 근데 그거 오히려 한국에서 겪었던 건데 예, 예. 그 부산 가시면 예, 예. 해동 용궁사 있잖아요. 예, 예. 오, 바다 옆에 있는 절이 예, 예. 너무 좋아하다. 예. 거기 너무 예쁜데. 저 옛날에 그 관광공사에서 인턴하면서 그 용궁사 소개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와 아니 바다 옆에 절이라니. 아니, 독일 사람들 잘 모르는데 너무 가면은 진짜 한적하고 막 바람에 어떤 아, 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했는데 와 거기 앞에서 막 어묵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를 사진 맞아. 찍으려고 하는데 계속 사람이 사진에 잡혀요. 지금은 없어졌죠. 그 어묵 뭐 이런 거 다 정리가 됐을 거예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었는데 지금은 그 앞에 그 상인분들은 없어졌고. 그래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저 갔을 때는 그랬었는데. 아니 그분들도 장사에서도 뭐 하셔야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거기가 싹 그렇게 됐어요. 맞아요. 근데 여전히 관광객분들은 많아서 뭔가 상상하시는 그런 한적한 느낌의 바다 옆에 절 사진을 담기는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아 근데 꿀팁 알려드리자면 예. 요즘 그 스냅 촬영이라고 하잖아요. 예, 아, 그렇죠. 예. 각 나라에 있어요. 특히 또 한국 사람들이 아시는 그 분들이 있는데 예. 그 사람들은 사람이 없는 스팟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스냅 촬영을 고용해가지고 그 나라에 갈 때 같이 가면은 진짜 사람이 없는 그 촬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팁이었지. 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전에 한번 말한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피사의 사탑에 대한 어떤 환상이 크게 있었거든요. 맞아. 있죠. 엄청 클 줄 알고 이거 다 나도 이거 하고 싶고 또 맞히는 사진 나도 찍고 싶고 이렇게 손바닥 이거 근데 진짜 갔는데 인터넷에 커뮤니티 돌아다니는 그거 처럼 상상은 내가 떠받치는 사진 찍는 건데 예. 가는데 모두가 태극권 수련하고 있어. 다 장풍 쏘고 있어. 나만 특별한 게 아니야. 아, 여기서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비자 가지 마시고 독일 오시면 비자 탑보다 더 비틀어진 탑이 있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비틀어진 탑은 독일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왜 피사 탑이 유명하지? 그러게요. 억울합니다. 이름 뭐예요? 이름 혹시 기억나요? 엄청 안 유명한 동네라서 저도 이름을 자꾸 까먹는데. 아 이제 그러면 그렇게 기울어졌으면 무슨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이제 버팀목 같은 거 있어야 되잖아. 막 넘어 지거나 그렇진 않은데 아직까지는 버텨요? 네, 한 5도 정도 비틀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네스에 아마 기록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가봐야겠다. 왜냐면은 네. 피사샤탑은 몇 도예요? 그것도 아마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아니 그 5도가 더 최고라잖아. 그렇죠. 그럼 뭐 거의 마이클 잭슨 수준으로 린댄스 같은 느낌인데 피사는 사실 가면 저도 두 번째 실망했던 게 기울어져 있는 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해놔서 버팀목으로 케이블을 해놔서 실제로 보면은 대단하게 신기하진 않거든요. 줄 다 걸려있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독일은 궁금하네요. 맞아요. 자 우리 이선아 씨 그 빨리 볼게요. 저는 얼마 전에 일본 여행 갔다 왔는데 오사카 도톤보리의 그 강변거리 있죠. 거기 사람들이 다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는데 어우 정신없어. 그리고 맛집이라 소개된 곳들은 전부 웨이팅이 1시간 이상. 아 맞아요. 진짜 많아요. 예. 결국 거기 벗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피신했어요. 여기도 또 한국 사람들 다. 그리고 여기 그 강변도 사실 요만하잖아요. 맞아요. 그 다리 거기에 그 포스 앞에서 또 다 사진 한 그것도 마라톤 아저씨 있기 때문에 그 다리 꽉 차요 진짜. 그러네요. 아이고 사실 또 이게 관광지. 네. 아 그렇죠. 또 이것도 느끼는 거죠. 묘미점이요. 나이트클럽 갔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봐. 카니발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무서워. 조금 슬프죠. 을씨년스럽죠. 맞아.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도 세 분 라이브까지 하시냐고 너무 좋았어. 수고하셨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굉장히 특별한 무대로 기억이 되고 예. 재밌었어요. 진짜 발렌타인데이 특집 같은 느낌이 나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쁜 사랑. 예. 되게 힘들어. 좋은 얘기인데. 아 좋은 얘기인데. 아니 그리고 아니 아까 우리 크리스찬 예. 막 우리 그 파리 에펠탑 거기 막 사람 있는 거 막 재현했잖아요. 어 찍어봐 찍어봐 막 이러는데 옆에서 뭐 아 예 뭐 세일해드려 막 그런 거. 너무 잘하죠 진짜. 진짜 연기도 하셔야 돼. 재밌었어 진짜.
오늘 세 분 라이브 하시나 어떻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생일이셔서 더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고 예. 잘 모르시는데 또 마지막 이벤트 하나 준비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제작진들이 특별하게 예. 준비해 주신 건데 아 그래요? 백화점 상품권 그 책임져야 돼요. 예, 그 말에.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승국이. 아 저도 진짜로 막 맨날 장난치면서 부르는 것만 했지 이렇게 제대로 완곡한 것 저도 되게 오랜만인데. 아, 너무 떨더나. 그래, 너무 미안했어. 갑자기 진지해지려니까 너무 긴장했는데 아, 중간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아 그래 이 맛에 또 노래하는 거였지 너무 신나지더라고요. 예. 또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청취자분들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 아 재밌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아 저는 승국이랑 그저께 한번 연습했는데 진짜 예. 너무 재밌었고 저는 오히려 반주만 할 수 있어서 너무 약간 부담이 없어가지고 예. 너무 좋았습니다. 노래도 좀 하실래요? 아닙니다. 여름에 한번 다니엘 맞아 우리 썸머 특집 예 썸데드 특집 네. 아 코아라 씨가 저 10월에 독일 남서부 여행 갈 거예요. 오래된 성들이랑 소도시 보고 자동차 박물관들 가려고요. 다녀와서 다니엘에게 자랑할게요. 부탁할게요. 부럽다. 우리 아라 씨 뭐 이건 꼭 보고 오세요. 뭐 팁 같은 거 뭐. 아 남서부 여행 가시면 아 거기는 다 너무 예뻐가지고 아 그냥 프라이부르크라는 도시 만약에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친환경 도시인데 그때 날씨가 진짜 좋을 거예요. 흙숲 지역이랑 그쪽으로 가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박지훈 씨가 예. 답이 왔네요. 피사의 사탑은 1도 수정에서 현재 3.97도 기울어져 있고요. 독일 주르 후젠이 5.19도 그래요. 완전 진짜 이겼네. 주르 후젠이라는 그 발음이 어려운데 동네 오세요. 주르 후젠. 주르 후젠. 네. 자 그러면 끝곡으로 우리 다니엘의 감미로운 피아노 연주 들으면서 인사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네 즉흥이긴 한데 네, 즉석에서 괜찮아요. 부탁드리는 거라 아, 네네,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니엘 연주 들으면서 우리 모두 로맨틱하고 즐거운 프라이데이 금요일 되어야죠 예. 자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다니엘의 감미로운 연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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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게로 Te quiero, por favor. Hello, hello, hello.